지금도 자꾸 연락이 와. 강원도에서 또 울릉도에 새 있다고, 희귀한 새 있다고. 이거 끝나면 지금 가야 돼. 초등학교 때부터 새 좋아하고 새 연구하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약간 좋아해. 첫때도 고속도로 휴게소 가니까 어떤 아줌마가 박사님 막 불러. 그 왜 그러냐니까 박사님 내가 5만원 줄 테니까 맛있는 거 사 먹고 빨리 나와라. 또 어떤 아저씨는 또 가다가 참 새 연구관이 고생한다고 조그만 그 호두 과자 또 뭐 사탕 이런 거 또 꿀 호떡 같은 거 사주고 그래. 그런 거 보면 참 흐뭇해. 기분 좋지. 장승포 항인데 우리 집은 새가 겨울에 무척 많이 왔어. 돌멩이 던지면 맞아서 죽어. 오리 같은 게 바다 오리. 그 중국집 갖다 주면 세 마리 갖다 주면 짜장면 한 그릇. 그 우리 친구들하고 논아 먹으려면 좀 부족해. 그 새하고 살다 보니까 또 우리 밭에 마을 뒤에 밭에 가면 또 깨구리 뽑고 맵비둘기 박새 새박새 진박새 우먹눈이 다 있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새 속에서 살았다. 2006년 12월 26일 날인가. 지금은 상당히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얼굴 피부 색깔부터 걷는 거, 말하는 거, 병나기 전에는 거의 매일 아팠어요. 근데 그게 정상인 줄 알고 막 다녔지. 그 당시에 소화제 먹으면 또 괜찮아. 근데 그때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걸 오래 뒀더만은 한 번은 대기 취한 것 같고 메시꺼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이틀 만에 병원을 갔어. 가니까 날 보고 뇌경색이 MRI 찍어보더만 그때 깜짝 놀랐죠. 그래서 뇌 속에 혈관이 다 막혔다. 그때 안 되겠다. 내 일할 일도 많고 또 새들이 날 기다리고 할 텐데 얼떤 머리가 아파도 그 생각이 났다. 그때부터 그냥 호흡을 많이 했어요. 호흡. 눈만 뜨면 호흡. 심호흡도 하고 짧게도 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신다고 그러더만 의사들이 아니 지금은 약간 좋아졌대. 그래가지고 희망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얼굴 운동도 하고 혀도 크게 내가지고 운동하고 눈도 크게 뜨고 코 운동 뭐 몸을 자꾸 움직였죠. 그러니까 나중엔 의사들이 오 혈관이 조금씩 뚫렸대. 우와 기분이 좋은 거. 새를 볼 수 있고 내가 오른쪽이 마비되니까 운전은 다 오른쪽으로 하잖아. 그래서 왼손 매일 운동했지. 눈 감고 운전하고 누워가지고 매일 부산 갔다 와. 눈 감고 그 갔다 와야 7분 걸려. 그걸 2년 동안 했어. 2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도 왼발 왼손으로 보조기 없이 운전사라고. 얼마 전에 포항에서 울릉도 사가지고 갔다 왔어. 근데 지금 한 7년 되니까 오른손도 이제 목이 물면 가렵고 감각이 조금씩 포기하면 안 돼. 나는 살아야 연구할 것도 많아. 계절마다 새가 왔다고 나한테 연락이 와. 새 때문에 난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어. 쓰러지셨을 때 병원에서는 한 9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다.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래.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산소도 사놨어. 일주일 지나니까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되고 말이 언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왼쪽도 안 돼. 근데 그때 또 생각은 아니 뭐가 있었냐면 우리 집사람 가족 몰래 내가 그동안에 17년 동안 비자금을 좀 모아놨어. 2,300만 원 했었어요. 그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생각나는 게 비자금. 그 우리 집에 저 보더란 책이거든. 149페이지에 통장 도장이 있었어. 149페이지. 근데 뭐 언어 안 되죠. 이거 안 움직이죠. 우리 아들이랑 딸이랑 마누라랑 있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눈만 뜨면 머리는 아프지만 보더란 원서책에 149페이지에 지금은 잘 써요. 149페이지. 그걸 한 2주 동안 썼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 아빠가 뭔가 말을 유언을 쓰려고 그러나 봐. 나만 쳐다보네. 149페이지 버드라는 원서 한 2주 한 14일인가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알아가지고 여기 와서 저걸 뒤진 거야. 가져왔어. 4시간만 가져왔는데 보니까 맞아. 그 고개만 끄덕끄덕 좀 말은 못하고. 그래서 그거 찾아가지고 우리 집사람 줬는데 지금 몇 년 돼도 비자금을 안 내놔. 왜 그래? 다 썼대. 병원비 뭐. 병석에서 일으켜 세운 건 비자금과 세. 정정하자면. 그럼요. 그거 나 죽어봐야 그 책 딴 데 누구 주고 팔아먹으면 통장 그대로 따라가잖아. 작년이었나요? 교통사고가 또 나셔가지고. 혼자 몰래 강원도 그 거진항 가다가 화진포 가마구지가 많이 왔다 그래서 가다 새벽에 가다가 눈이 살짝 왔어요. 인제 대교 바로 인제 시내 들어가는데 커브길이고 눈이 살짝 온 걸 그걸 몰랐어요.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70km 가는데 커브니까 벽을 받아가지고 갈비뼈가 6대 부러지고 허파가 3cm 찢어지고 간이 5cm 찢어지고 그 다음에 취장이 완전히 짓눌렸어. 그 다음에는 신장 두 개가 호떡이 됐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했어. 그 의사들이 참 사는 게 용하대. 신기하대. 딴 데는 하나 안 다치고 요 가슴만 배하고 핸들이 그냥 엔진이 밀려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못 가게.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은 새벽에 잘 때, 코 걸 때 새벽 3시, 4시거든. 그때 열쇠 훔쳐가지고 나갔어. 여주 가서 잖아. 나 여기 살짝 왔다고. 깜짝 놀래. 어떤 때는 차, 버스 타고 와. 난 원래 잘 그래. 내가 좋으니까. 이제 사고 나니까 조심하고 옷 둘 때는 꼭 안 나가지. 새가 좋아. 가면 환상의 새 색깔이 이쁘죠. 새 노래 소리 이쁘죠. 그 다음에 새가 그 유선형으로 생겨가지고 날씬해. 체육관에 가서 운동 안 해도 날씬해. 잘생기고 이쁘. 색깔이 얼마나 예뻐 새도. 봄에 우는 소리, 피아노 소리보다 더 좋아. 바이올린 소리, 오카리나 소리보다 더 예뻐.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내 명함 있지만, 후트티라는 새가 우리 밭에, 그런 밭에, 뽕나무 밭에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가 좋아하고, 새가 좋다 보니까 뭐 대학 들어갈 때도 새 연구하는 학교에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내가 그동안에 새 좋아한 상식이 교과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원서에.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재미있고. 그때부터 이제 철새가 이동을 한다. 제비가 가락질 끼어서 날려보냈더만 저기 가는 거예요. 저 태국 방콕 백로 외가리는 필리핀 가요. 필리핀. 여기가 1400km 넘어. 제비도 1200km. 그리고 꽃가참새 같은 건 미얀마까지 가. 그리고 영종도 갯벌이 많은 도요새는 호주 캔베라까지 해요. 6184km. 우리가 가락치긴 걸 거기서 잡았어. 그리고 여기서 서울에서 제갈매기 한강에 제갈매기를 가락질 끼었더만 몽골
아이 헝그라는 호수에서 거의 번식을 했다고 연락이. 절세대를 다 가는 데가 있어. 어떻게 서해안엔 섬도 없는데 바다를 건너가냐. 매년 갔다가 또 그 장소에 와. 갈아필게요. 새는 사람에 비해서 눈이 사람의 300배가 밝아. 두 번째 귀가 약 200배 내외 잘 들려. 그 다음에 냄새, 세 번째는 냄새가 약 80배 내외. 애들이 그런 걸 기억하고 또 오는 거예요. 근데 걔들은 왜 새 대가리냐? 새는 자기 필요한 것만 암기하고 있지 딴 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동하고 강남에 가서 노는 거,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거, 먹고 자는 거, 번식하는 것만 알면 돼. 참새, 제비, 조그만 새는 5년 내외 수명이. 그 다음에는 그 오리들, 오리 기러기들은 약 20년 내서 25년. 그 다음에 두루미나 학이라고 그러죠. 독수리 같은 한 80년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그런 기억을 해서 오는 거예요. 탐조 활동을 하시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시골 가면 알려지지 않았을 게 윤무부가 날 보고 간첩이래. 나 왜 간첩짓도 안 했다. 검은소 가면 또 전방 휴전설 대무지 가면 날 보고 간첩이래. 나 간첩짓도 안 하고 나 무전기도 없고 그러다. 가방 뒤져보면 쌍안경, 카메라, 저 나침반 있으니까 이분들이 간첩. 근데 학교도 그 당시에는 정식 교수가 아니고 강사 그런가 했기 때문에 그 학교 조사하고 이제 보내. 하루 종일 밥도 안 줘, 검문소에. 그리고 우리 집에 옛날에 경찰이고 보안대고 수사관들이 여기 새벽에 조사해. 간첩이라고. 뭐 사진 찍은 거 이런 거 막 보자고. 나 진짜 옛날에 고생 많이 했어. 요즘에 가면 검문소에서 사인해 달라고 사진 찍고 전화기로 그래. 그런 탐조 활동 속에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일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1963년도 대학 1학기 때 대학원 경기도 광릉에 큰 학생 있는데 그 새 보러 갔다가 물이 휩쓸려 가지고 수해를 만나 가지고 서울까지 15km 떠내러 그 지금도 신문이 있어요. 뭐 그 다음에 물에 빠졌더니 그냥 위험한 거 많았죠. 소옥산도 갈 때 파도 쳐가지고 조그만 배가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빠졌는데도 내 수영도 잘해. 우리 고향이 거제도서 배 살고 뭐 한두 번이 아니죠. 그리고 어릴 때는 나는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는 그 모험심. 어릴 때는 뭐 내가 우리 거제도에서 대마도가 잘 보여. 몰래 새벽에 도시락 그 밥 싸가지고 주먹밥 싸가지고 대마도 가다가 어른들한테 걸려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무쳐오던 말이었어. 너 거기가 어딘데 가냐고. 근데 거기는 나무가 많고 옛날에 등대불이 반짝반짝해서 가고 싶었어요. 또 우리 개가 바다에서 여름 되면 수영을 잘해. 바다에 던지요. 이상하다. 쟤는 수영을 배우지도 않는데 거기 하나. 그 우리 고양이도 어른 몰래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바다에 가서 바다를 보니까 잘해. 토끼도 잘해. 어른 안 계실 염소도 새끼 염소 데리다가 물에 빠뜨리니까 안 죽어. 한 번은 소를 바닷가에 끌고 갔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얻어 터졌어. 너 바다 가서 그 가라앉으면 소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전 학생들은 호기심 많은 학생은 성공할 수 있다. 그죠? 항상 그 얘기를 해. 나는 머리도 안 좋아.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 보는데 50명 중에서 시험 보면 우리 반에서
41등 했어. 거의 꼴찌에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창피하니까 매일 뒤통수를 탁 때려. 전 기분 나빠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했는데 고3 때는 60명 중에서 1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갔죠. 그게 우리 누나는 나의 천적이지만 나를 박사로 만든 누나다. 그게 천적은 있어야 돼.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계신데 이거를 보유하시기까지는 정말 뭐 비용도 그렇고요. 예. 그렇죠. 우리는 요 집 하나밖에 없어요. 집 한 채밖에 없어. 빚은 없어요. 그래서 돈은 모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새로운 장비들이 자꾸 나와. 뭐 DVD 아날로그로 해서 좀 디지털 풀 HD 막 나오잖아요. 장비 사니까 그냥 생기는 대로 물건 사고 돈 영상 자료, 사진 자료, 새 소리 제가 30년도가 다 녹음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 디지털 시대니까 제가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디지털 방송국을 하나 하고 싶어요. 궁합을 종로 2가 운명 관상 그런 집에서 만들었어요. 가짜. 아빠도 새 박사, 아들도 새 박사 해가지고 유명하죠. 새는 환경의 바로메타이고 새가 없어진다는 것은 인간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